가방에 침투해서 무작정 따라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때 영화가 무슨 울지 마라 두 남매인가 뭐 그런 거예요. 제목 비극이었구나. 아 비극이었지. 네. 어머니는 지금도 아들 따라 산을 올라가는데 울지 마라 우리 두 남매 엄마 울지 마라 내가 고통스러워가 이놈아 나도 나가 돈 벌어 오겠다 이놈아 어둠을 그러면은 그걸 다 기억하세요. 아니 그럼 그러면 택 속에서 다 울어. 영화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양반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맨 쇼네요. 원맨 쇼. 원맨 쇼는 거지. 이 사람 다 저쪽. 변사만 보는 거예요. 영화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변사만 보고 가야지. 왜? 하도 재밌으니까. 느끼하니까. 이 양반 말 하나 떼서 눈물이 나오고 웃음 예. 돌아오고 그러는 거 그때는 그런 무서운 영화 변사만. 그게 자주 들어왔어요, 옛날 시골에는. 근데 되게 서커스 들어오면 서커스 뭐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쇼도 하고 다 하다가 마지막 제일 하이라이트가 예. 그게 연극이야. 예.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 가요. 왜? 그게 울리거든. 아, 맞아. 울리는구나. 자, 결국 변사에게 거절당한 최지봉 직접 동네 애들을 모아서 악극단 기획사를 차립니다. 아, 그런 게 하고 싶어서. 그때 연극 때 하셨다면서요? 연극이죠, 그게 뭐. 연극이지. 즉흥 연극이라는 거. 관객 모으려고 동네 뛰어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관람료도 받으셨다고요. 신문지. 신문지 값이요? 야, 종이만 내면 돼. 그게 이제 초대권이라 이거지. 이야. 그 몇 살 때 그게요? 그게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맹랑하네. 진짜. 그러니까 내가 흉내 내고 싶었던 거예요. 뭐 동네 누나, 누님, 뭐 할머니 다 그런 사람들 그때 살면서 했던 연극 기억나세요? 제목? 적금전기니까. 적금전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내가 때리면 너 맞아야 돼. 너 넘어져? 안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런 거 알고 들어간 거야. 그러고 돌아가서 그냥 때리면 넘어지고 일어나! 일어나 이놈아! 앞으로 가! 그럼 가고 그렇게 또 그때는 손발이 잘 맞았어. 아 리허설도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끝나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줄 위에서 철사 껴가지고 담요 담요를 찌 돌린다 이렇게. 막처럼? 막 아니야. 이게 막 아니야. 흉내는 다 냈네. 흉내 냈죠. 변사에게 거절당한 최지봉 부모님 속을 썩이는 못난 주복이가 되어갑니다. 건어물 팔고 난 돈 10원씩 빼돌리기에 앞장섰습니다. 아니 그 10원씩 빼돌려가지고 어디다 쓰셨어요 돈을? 쓸 데 많죠. 어린애가 뭐가 아니야 말하는. 어린이 시절에 모임이 많았어. 그래. 어린애가 모임이 많았어. 어리게 뭐예요? 떡볶이 파는 집 아들. 쌀가게 아들. 오, 다 잘 나갔네. 방앗간 아들. 예. 걔들이 다 떡국씩 가져와요. 방앗간에서 떡 한 거 가져오고 고깃집에서는 돼지비계 썰어서 가져오고 누구 집에서는 그냥 김치만 가져오고 모여가지고 토끼 거는 거야. 그래, 갖고 온 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임현식 전설 고등학교 시절 이제 연극으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하십니다. 동기가 남진 씨가 있었고 저 이정섭 씨 얘들아 말 들어라 얘 그만 좀 처먹어라 얘 유치대 때도 이 얘기는 뭡니까? 임현식 40년 전 난 엠본부의 금풍 향응의 대가로 탤런트 1기생이 되었다. 이거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이건 범죄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렇게 시험을 거치지 않고 금품과 향응으로. 예. 금품 향 소리가 나오니까. 역시 무릎이... 거짓말 하려면 목을 죽여야지. 누구한테 얼마를 갖다 주신 겁니까? 얼른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가 영영학과에 들어가서 어떻게 연락 오시는지 아주 불안했었죠. 졸업은 갖고 그래서 졸업까지 했는데 이제 불만이 그러자 이제 MBC가 귀국한다고 뭐 이제 하면서 어떤 분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가 이렇게 수소문을 해봐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차범석 선생님을 이제 알려줬어요. 그분은 우리 어머니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되는 큰 누님이 계세요. 사촌 누님 중에 그 누님의 남편, 즉 매형. 네, 매형의. 매형의. 사촌 매형의. 누님이 차범석 씨 부인이다. 와, 누님의 남편의 누님이 사촌 차범석 씨 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지. 따지자 보면은. 그렇죠. 남이야, 남어. 기분이 사돈이구나. 어, 어. 사돈이지, 사돈. 어, 이렇게 해가지고 순창 고추장을 한 단계로 정말 그렇게 그런 보대기에 싸서 네. 인사를 하러 갔어요, 천연에. 예.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애들 떠달라고? 네, 그래서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6차까지 가서 맨 마지막에 6차까지 논문까지 써서. 야, 근데 딱 붙으셨어요. 근데 21번, 55번, 너. 와! 딱 붙어있는 거야. 야, 어머님의 순창 고추장이 몇 번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참 의문의 합격을 해서. 어머니의 덕이. 그래서 그 이름도 찬란하다는 MBC 공채 1기. 탈레트 이제 데뷔를 합니다만은 얼굴이 걸립니다. 이제 얼굴이 문제. 그놈 얼굴이 뭔지. 대수를 한 번 더 올 걸 그랬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국 들어가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러웠겠어요. 아, 그러셨구나. 돈도 좀 모아놨던 거. 그냥 좀 잘 써도 되겠다고 빨리 까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고 나하고 둘이. 제가 첫 작품이 수양산맥이라고 이제 MBC 개국 사극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드디어 이제 때가 오는구나. 탁, 정말 수돗물 하나 한 모금 촥 마시고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러고 이제 탁 올라가서 대본을 타고 포졸 F거든. 포졸 F. 자, 대본을. 한 속장주 넘어갈 때까지 없는 거야, 캐스팅에. 그러더니 저 뒤에 포졸 A, B, C, D, E, F, F 다 있는 거야,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육족 병풍처럼 말이야. 병풍이에요, 서인주. 6명 A, B, C, D, 포졸 E, F가 다 일기생이었어요. 아, 일기생. 그래가지고 서로 기분이 나쁘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너를 봐도 기분 나쁘다, 너를 봐도. 어느 선배가 여에서 봉화산에 불이 오르거든 즉시 연락하렸다 그러면은 네 이것도 아니고 사극처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연습했어야 돼. 그래서 연습했어요. 무대 저 뒤에서 나무 세트 뒤에서 예 하는 건데 그 시대 때도 예 선배가 하는데 예도 아니고 제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만 팍 쳐라 이거 아랫배다. 아, 신나. 유지! 이렇게 딱. 그럼 연락하랬다. 유지! 이렇게. 이면식 전설. 오래가는 문명 시절 농사나 지을까 내려가 이 송초로 내려갑니다. 이제 송초로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네. 이면식이 아들 하나 있는 거 저거 뭐 연극영화과인가 뭔가 가가지고 다 그냥 자식 하나 배려놓은 걸로 이제 정말 오갈 데 없이 고통스러울 때 내 방을 새까맣게 그냥 도배를 해버렸어요. 왜요? 밤낮이 없게 좀 이렇게 약간 우울했던 시절도 있었어. 그래서 뭐 할 일도 없어서 책을 좀 읽고 했던 때가 있었지. 밖에 나가지 않고요. 집에서만 방관해서. 맞아요. 그런 데가 좀 그런 데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러던 78년 어느 날 드라마의 대모죠. 김수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당신이라는 1년 속곡을 받았어요. 8년 만에 조연상 탔어요. 예. 처음으로. 잘 되더라고. 인기 중에 처음으로 조연상 수상하셨고.